교육 상의를 하는 시정 외부를 학교에서 지시할 수 없게 강제성을 기대할 수 없나. 보장된 문서로 보장된 학생 권리하고 실제 현실 간의 괴리가 큽니다. 그 갭을 우리가 함께 메꿔가야 된다. 그리고 학생들의 이런 도전과 비판, 이게 그 갭을 메꿔가는 거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. 우리 사회의 의식이 어떻게 변해가느냐에 따라서 학생 인권 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현실적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.